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법인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를 부탁받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남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인생 끝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한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보았던 제자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체온을 가장 많이 느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창세기처럼 태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은 깊은 영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07일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벳세다, 나사렛,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예루살렘 성전, 유대 땅, 애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세례 요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 나다나엘, 마리아, 홀렛집 사람들, 열두 제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을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요한은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음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처럼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로고스 곧 말씀이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빛과 생명을 많이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증언자로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면서 앞서 말씀, 생명, 빛으로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처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사역한 요단강 동편 마을인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렇게 놀라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제사장 나라 명절인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이일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또 다른 제자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도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또한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일반적으로 바돌로매와 동일인으로 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로부터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은 당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임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꾸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일곱 가지 기적을 택해 기록했습니다. 첫째,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둘째, 고위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셋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넷째,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입니다.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입니다. 여섯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기적입니다. 일곱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일곱 가지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에 위치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인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나는 아셀지파 북쪽 경계에 있는 가나와 구분하여 갈릴리 가나로 불리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애 최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이후 곧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 기간에 일어난 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유월절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때부터 이미 밝히셨던 것입니다. 즉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초기부터 이미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즉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모두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화 형식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이며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 맞서 예수님을 변호했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관심을 거듭남의 주제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한하고 그 넓이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